이 정도면 잘하면 내년에 못 받겠다. 지세만 잘. 어우야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흥분하지 마시고.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뻗어 있으니까. 맞아요. 네, 이렇게 있다가 못 뻗게. 이거 맞나? 맞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. 이렇게. 그게 이제 아래쪽으로. 내가 여기 밑에 이렇게 붙고. 이렇게 컨테이너 연결하는 거. 네, 맞아요. 뭐 받칠 거 없나? 응. 의자. 의자. 아, 귀여워. 이쪽에 붙여줘야 이게. 아, 전화. 어, 된다. 저보고. 내가 이렇게 잡았네. 그래서 이걸 연결을 못했었어요.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. 하긴 저건 네. 제대로 장면이 안 나왔으니까. 오, 이거 만들어 냈다, 이 참. 이게 여기 들어가고. 쟤는 그러면 뭐 백팩은 아닐 거고. 얘요? 지금 있는 이거, 지금 하고 붙이고 있는 거 이거. 얘 요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. 밑에 아 부스터. 네. 날아갔다 쓰는 부스터. 밑에 제가 이거. 아 쏟아지니까. 어딘가에 들어갔는데. 그럼 이게 설계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. 그냥 생각한 네.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, 이거 다? 그 일본 사이트 중에 네. 이걸로 이게 목업이 돌아가는 사이트가 있어요, 3D로. 네네. 그거 보고 했었어요. 이렇게 경첩으로 했었고요. 으흠. 이건 바꾸려고요. 별로야. 마음에 안 들어. 요 위에 뭘 덮든가 해가지고. 아니 다른 디테일 있으면 다른 걸로 날개 네, 다른 디테일 부품 예. 있으면 그걸 쓰고 쓰려고 하고 있고요. 저게 날아갈 때 그 이제 바람 그 방향 그렇게 잡아주는 거니까. 맞아요.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. 네, 돼가지고. 움직여. 그럼 움직이기 하려고. 네, 움직이기 하려고 머리를 쓰다가 나온 게 경첩이었어요. 아, 이 방향이다. 그래서 쟤도 폴리캡에 끼운 이유가 네, 움직이게 하려고 가동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얘네가 시간 지나면 너무 헐렁해져서 경첩이 진짜 뻑뻑해. 그리고 얘는 여기 이렇게 그 앞만 봐도 가동을 포기하려 하진 않은 것 같은데. 저 말했잖아요, 변신 좋아한다. 아니, 가동만 포기하면 이 상태에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데 보안이 가동을 절대 포기는 안 할 것 같고. 이렇게 들어갑니다. 어야. 이게 붙이는 게 계속 네, 떨어져가지고 제가 네. 힘 받아주지 않는 네, 가동을 뭐 그래서 힘을 받고 싶어요. 그냥 붙여버리면 되는데 그걸 포기 못하니까.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그리고 달려 4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. 이거는 뒷면에 네 부스터 부스터를. 오케이 들었다 그 자체 정신 나갔지 미쳤겠지. 그래도 그때 3D를 할 줄 알아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뽑은 거였어요. 그렇구나.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는 네. 이런 뿔 같은 것도 패널 라인을 더 넣고 싶고 디테일을 넣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더 멈췄었던 거죠. 아하. 여기까지 일단 했다가 네. 그러니까 모양만 잡았다가 네.